사회보장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걸 공동구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생각이 바뀌실 수 있어요. 세금을 많이 내면 내 거 뺏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북유럽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세금 내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요. 왜냐하면 나는 돈을 벌 때 세금을 내지만 내가 돈을 못 벌 때도 있거든요. 근데 내가 돈을 못 벌 때도 나는 의료는 거의 무상으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내 자녀들 교육 그냥 무상으로 다 시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 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돈을 벌 때 조금씩 돈을 내서 같이 공동구매하는 상품이다. 사회보장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세금이 많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국민 전체가 같이 필요한 상품이 뭔가 그런 복지 상품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공동구매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